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청주에서 엄청 오래된 양념 불고기집인 백로식당의 불고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약불로 3, 4분간 고기를 조리한다고 해서 일단 요 상태로 약불로 조리를 해 볼게요. 어, 뭐야? 아, 안녕하세요. 어제 백로식당 갔어요. 어, ABC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아, 명절 때마다 청주 가서 가족들이랑 먹어요. 근데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오늘, 아니, 먹어본 게 아니지.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막 40년 전통, 막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더 오래됐나? 그래서, 근데 저는 청주에 거의 30년 동안 살면서 처음 먹어본다는 게 좀 뭔가 신기하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은이는 지금 옆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데, 그 허니콤보를 계속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껍데기가 달달한 치킨을 계속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켜줬습니다. 한동안 실시간 못 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류나가 태어나면서 이제 제가 저녁 시간에 뭔가 고정적으로 시간을 좀 내는 게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이제 잠깐 쉰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류나가 좀 많이 커가지고, 아, 앉아요? 류나가 많이 커가지고 그래도 이제 저녁에 시간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심. 류나도 먹고 싶어요? 언니를 계속 바라보고 있네. 여은이가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게 많지? 대장. 대장. 아, 너무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귀여운 것 같아요. 당연한 건가? 근데 제가 봐도 귀여운데 딴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더 귀엽겠어요. 아, 반대로 얘기했나? 아, 그치. 딴 사람이, 남이 봐도 귀여운데, 이 부모된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더 귀엽겠어요. 약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 한 곱하기 10 정도로 더 귀엽게 보일 거예요, 아마. 얘는 처음에 올 때 약간 냉동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배달하는데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주문하고 좀 지났는데 갑자기 띵동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시나 봐요. 보통 요즘 이제 배달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냥 띵동 나는 거 뚝뚝 탁 하면 바로 손으로 탁 넣고 이렇게 쑥 가시는데 띵동 하고서는 저쪽 건너편 집 건너편 집 옆에 계단에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백로식당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저 배달 오러 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여주시느라고. 되게 좀 귀여우셨어요. 청주랜드요? 청주랜드 가봤어요, 어린이날에. 청주랜드가 거기죠? 저... 류나도 가고 싶다고? 거기, 맞아요, 청주랜드. 어린이 공원이었는데, 어? 치킨 왔다. 파채 넣어서 먹어주세요. 아, 파채요? 이따가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드. 짠. 와우. 오, 완전 맛있어 보이죠? 여은아, 치킨 왔어. 여은이 계속 먹고 싶다고 막 그랬잖아, 며칠 전부터. 하나 먹어볼까? 자기 하나 먹어볼래요? 저 동그란 거. 동그란 거요? 응. 동글동글. 짠. 와, 향이 장난 아닌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나? 아, 교토 크리스티나님 7,7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저 밥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여은이가 좋아하는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이 왔네요. 맞아요,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입니다. 꽃돼지요? 꽃돼지는 뭐지?
이름을 허니 사운드로 바꿔야 된다고요? 이거 여기다 놔도 될까?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허니콤보. 허니콤보와 허니갈릭소스 다를걸요? 저도 사실 부촌에서는 허니콤보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아 지금 시켰어요 교촌을. 맛있게 드세요. 아 청주동물원 가봤습니다. 엄청 괜찮던데요? 깜짝 놀랐어. 거기 그 새장 엄청 크게 돼 있는 새장 있잖아요. 거의 막 주라기 공원에 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받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좋았어요. 근데 뭔가 호랑이가 약간 좀 아파 보여가지고 그게 좀 그렇긴 했는데 08학번입니다. 다리 줘, 다리. 아, 다리? 다리 먹어요. 호구 갖다 줘, 엄마.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해야지. 얘기하세요. 주세요 해야지. 유나가 엄청 격한데 오늘? 호구 갖다 주고 나서. 그래, 그럼 좀 이따 먹어요. 머리 안 묶어도 되겠니, 여은이? 응. 여은이 귀엽다고요. 죄송하지만 둘째 이름이 뭔가요? 둘째 이름은 류나입니다. 아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먹방하는 사람이 두 명이 돼. 근데 아마 여은이는 치킨만 먹을 거예요. 저 본 직업은 웨딩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영상. 맞다 그거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데 깜빡했네. 아 여러분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요. 울면서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이 먹고 싶다며. 안유진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홍사원님 성안길에 동그라미 가보셨나요? 아니요. 가서 먹어보지 못하고 지나는 가봤어요. 그거 주네스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주네스 이제 아, 주네스라고 안 하나? 그 CGV와 CGV의 사이에 있는 거기 그죠? 거기서 봤던 것 같은데. 여은이는 치킨 어떤 부위 좋아하나요? 여은이는 그냥 살 좋아해요, 살. 딱히 아직 그 부위에 대한 인식이 없지 않나? 그죠? 아, 좋아요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아, 주네스를 아시다니. 청주인이시군요. 저 어렸을 때는 주네스라는 영화관이 청주에서 제일 큰 영화관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엄청 큰 CGV가 딱 들어오면서 그 주네스도 CGV로 바뀌었어요. 빨리 먹어요. 저도 빨리 먹고 싶은데 아직 익질 않아가지고. 제일 센 불이 있어요? 제일 센 불이에요. 아, 센 불이 아니구나. 맞네. 우리 저기 생각하고 있었다. 집이 아니네. 우리 집 생각하고 있었다. 저희 집 가스레인지는 양 끝이 약한 거고 가운데가 제일 센 거거든요. 어, 맞네. 휴게소 먹방 해주세요. 휴게소 가면 뭐 먹을까요? 아, 여기 음식에 대한 내용은 그 밑에 상세 보기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거기 상세 보기 보러 가신 김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엄마 유나도 이거 먹고 싶어요. 어떤 거요? 감자? 근데 유나는 아직 못 먹겠다, 그지? 아직 못 먹었어. 유나가 언니 먹은 거 보고 달라고 한다. 달라고야? 응. 나도 큰맘 먹어. 5살이만 먹어. 아니 저 커지면 달콤한 치킨을 시켜줄게. 여은이가 시켜주는 거야? 아니 아빠가. 아빠. 정확하군. 파절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 먹어도 돼. 이번에 그. 아, 간장게장을 찍었는데 여은이가 같이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먹었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이 말을 따라해보세요. 여보 사랑해. 그 노래인데 아니다 다른 노래구나.
그 뭐지?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매일 하는 말이라서. 맞나요? 네, 오늘 들었나요? 방금. 방금 들었네요. 맞아요. 맨날 했네요. 여기 써있잖아. 아, 맞아요. 이제 먹어도 될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줄이셔야죠. 네. 이러면서 이제 국물을 계속 날리면서 먹나 봐요. 다 아끼고 아껴서 너에게만 하고. 아, 여보 한입 먹어볼래요? 청주 전통의 맛을 느껴보세요. 어때요? 아, 역시 첫 감탄사는 아뜨거였습니다. 어때요? 허니콤볼 먹고 먹었더니 응. 단맛이 하나도 아, 진짜? 아무 맛도 안 나? 없는데. 응. 다시 먹어봐야겠다. 두번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이게 허니콤볼 엄청 달구나. 아, 맛있다. 아, 밥 볶아야죠. 밥좀 전에 새로 앉혀놨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뜨거워요? 잘 식혀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아, 네, 용어전골 율량점에서 샀어요. 파절이를 고기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사장님이 그냥 따로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따로 얹어서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넣어서도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무슨 맛이지? 아직 입안에 허니콤바 여운이 남아있나? 여운이? 어떤 거 먹고 싶어? 이거? 밥이? 원인 어떤 게 좋아? 다리. 다리가 좋아? 이거 동그란 거. 엄청 뜨겁죠? 동그란. 아빠 엄청 뜨거워? 아빠 용암 먹은 느낌. 맛있네. 맛있다. 와, 이거, 얘도 완전 밥도둑 딱인데, 이거. 아, 근데 저는 좀 전에 파절이랑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절이랑 같이 먹는 것보다 그냥 고기만 따로 먹는 게더 뭐랄까 고기 양념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뜨거워요. 여운이는 다리가 좋대요. 아, 다리가 좋아요, 여운이는? 언니 이거 얘가 좋아? 동그라미가 좋아? 다리가 좋아? 얘가 좋아? 큰일 났다. 다리 경쟁자가 한명더 생겼다. 나는 가슴이라서. 아내는 다리 안 먹었거든요. 가슴살만 엄청 좋아해. 뻑살을 좋아해서 저 혼자 다리를 다 먹었는데 이제 나중에 류나도 다리 좋아하면 이제 나는 다리 못 먹는 게. 허니콤보는 다리가 여러 개잖아. 맞아, 허니콤보를 하나 먹어야겠다. 정도 먹을 수 있겠지. 쌈싸 먹어볼까? 오, 맛있겠다. 자기 한쌈 사줄까요? 네, 자기 먼저 먹고 나 하나 줄게. 네. 치킨 하나 먹고 있을게. 자, 먼저 맛을 볼게요. 아, 쌈이 엄청 싱싱하게 와서 되게 상추가 아주 질이 좋더라고요. 되게 많이 또. 보통 배달 오면은 몇장안 오잖아요. 엄마, 조금 있다가 흘려 말고 우유만
우유랑 짠. 우유만 컵에 따라줘. 응, 알았어. 우유 먹고 싶어? 응. 잘한다. 난 고추도 하나 넣어주세요. 고추가 있어요? 아니, 마늘. 마늘 넣어줄게요. 근데 뜨겁다. 충분히 식혔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에서 뜨거운 국물이 막 흘러나와. 그치? 파절이도 줄까요? 어, 일단 이렇게만 먹을래요? 파절이는 조금만 하죠. 그래요. 사실 아내가 또 파절이를 잘 안 먹는 파여서 저는 파절이 진짜 흡입하는 타입인데 또 아내는 파절이를 거의 안 먹어요. 저는 마늘 먹는 파. 그래서 이게 되게 잘 맞는다니까요. 밥 먹을 때 서로 좋아하는 메뉴가 완전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부위 파트가 너무 달라서 고깃집 가면 아내는 제 목까지 채소를 아주 그냥 왕창왕창 먹죠. 저는 아내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고기를 왕창왕창 먹고. 아, 이쯤엔 선생연분입니까? 아, 콩나물 넣어서 먹어도 괜찮겠다. 아, 백로식당 다들 많이 드셔보셨구나. 백로식당 제일 좋아한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진짜 많네요. 엄마, 이거. 월큐리님 19,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홍사원대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가족분들 덕분에 매일매일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착한 여언이 치킨 많이 먹으렴. 감사합니다. 언니가 여언이 다음에 치킨 또 먹으라고 치킨 보내주셨어. 엄마 오늘 여언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맞아, 여언이 오늘 기분이 조금 안 좋다. 다운이었다. 피곤해서. 피곤해요 지금. 낮에 계속 밖에서 엄청 뛰어놀다가 가지고.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아, 쌈 싸먹는 게 진짜 맛있네. 와. 이제 우유 먹고 잘까요? 여기다 벌써부터 막 밥이랑 싹 같이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이따가 볶음밥을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좀 아껴놔야 되겠어. 아, 또 맛있게 먹는 법 있나요? 쌈무도 한번 먹어볼까? 쌈무요? 아, 이거? 응. 자기 사이즈로 쌉. 아, 맞네. 그럼 이거 제가 먹고 다시 따줄까요? 아니요. 안 되겠다. 안 되지. 더 빠질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거 맛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제육볶음 같은 느낌인데, 약간 달달함이랑 매콤함이랑 약간 뭐 그런 좀 약간 다채로운 맛들이
되게 밸런스가 잘 맞게 조화되어 있는 그런 양념 고기예요. 그래서 맛있어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나는 엄마가 해주는 맛 같아요. 아 그래, 엄마가 해주는 맛, 집에서 해먹는 맛. 맞아 맞아. 막 요즘 트렌드처럼 막 엄청 자극적이고 막 빡 포인트 되는 맛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적절하게 완전 흡입할 수 있는,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 맛. 이게 1인분에 200g이거든요. 한 5인분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 같아서는. 자기랑 나랑 가서 먹으면 한 5공 먹을 수 있어. 아. 둘이서 5공. 자기 사이즈로 사줄게요. 아이고. 먹방 방에서 안 하고 거실로 바꾸셨나요? 어, 왜 거실인 거 어떻게 아셨지? 오, 맞습니다. 거실로 바꿔봤어요. 좀 뭔가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봐도 거실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 누가 봐도 거실인가요? 아르헨티나에서 잘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입 한번 딱. 아 진짜 학생 때 제일 좋아했던 게 백로식당이었어요. 오. 아, 왜 스트리밍 켰냐고요? 여러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놀러오세요. 홍사운드에 스트리밍이 있는 날입니다. 아 참,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취생은 집밥이 그리워요. 맞아요. 자기도 자취 많이 해서 집밥이 많이 그리웠죠. 맞아요. 아, 맛있다. 더 줘요? 어, 뭐야? 뭐야? 언니 더 먹을 거야? 응. 그래. 몇 개 더 먹을래? 잘 시간 되가는데 언니. 세 개. 세 개 더 먹고 잘래? 그래 알았어. 언니 오늘 피곤했으니까 이제 집하고 자자. 와우. 아니 언니, 혜원이 언니 만든 것만 멋지다고 했잖아. 아 그 너무 속상해 아직도. 그랬구나. 아 좋아요 구독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천골 닭갈비 들어본 것 같은데. 어? 촌골 닭갈비? 촌골? 왜 근처에 있는 건가? 저번에 닭갈비 한번 시켰을 때 촌골이었던 것 같은데. 저녁 뭐 먹을까요? 아 근데 혹시 근처에 백로식당 있으면 드셔보세요. 어, 나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여기를 저희가 항상 먹으려고 하다가 안 시켜 먹었던 이유가 여기는 조리를 해서 배달을 안 해주고 조리 안 한 상태로만 배달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보통 뭐 시켜 먹을 때는 아 귀찮은데 시켜 먹을까 약간 이래가지고 항상 여기를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오늘 스트리밍 할 겸겸겸 해서 딱 먹었는데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자. 아, 알림 설정까지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저기, 저기 컴퓨터 봐봐. 응? 저기 화면 봐봐. 응? 이렇게 하면, 아니,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잖아. 저쪽으로 되잖아. 맞네. 또 이쪽으로 하면? 오른손 보면? 오른손. 오른손 들어보면. 왼손 들어. 이거 안 되는데. 그래? 이상해? 좀 이상해? 좌우가 바뀌어가지고 거울이랑 다르니까 여기 화면이 여기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저 갑각류 다 좋아하죠. 새우도 좋아하고 게도 좋아합니다. 방금 좋아요와 구독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말씀하실 때 너무나 편하게 잘하시는 듯이요. 앞으로 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또 쌈 사줄까요? 응, 하나만요. 네.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이따 스트리밍 끝나고 한번 또 시켜줘요? 아니요, 이따 밥 먹을 건데요. 그래.
애들 자네. 잠든. 안 뜨겁지? 응. 응. 열심히 불었어요. 아, 이제 여기다 볶음밥 해 먹으면 되는 건가? 좀 더 날려야 되나? 저 잘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여기 백로식당 단골분들. 아니요, 저도 그냥 여기 동네에 있는 점에서 시켰어요. 그래서 본점이 백로식당이고 여기는 작은 백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체인점이라 그런가 봐요. 작은 백로. 고기를 드시면 남은 양념에 다진 김치를 2-3분간 끓인 후 밥을 넣고 비벼서 약간 쫀쫀해서 먹는다. 오케이. 그럼 일단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군요. 다 드세요. 와. 뭐. 그게 80. 근데 너무 맛있다. 우즈 젤리요? 왜요? 여원이 엄청 잘 발라 먹었네. 아포가토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여운이 용돈. 언니 이거 봐. 와, 여운아 보여주자. 아빠가 보여줘도 돼요? 이렇게? 오, 대박. 엄청난 발골 실력인데요? 이거 봐. 상추로. 또 먹어, 여운이. 잘 먹는다, 여운이. 소질이 있어. 닭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있구만. 귀여워. 너 어떤 거 먹을래? 다리죠? 다리? 너 다리? 누구 다리? 여운이 다리. 언니, 너 챙기고 봐봐. 아, 그게 한 입에 들어가? 조심해, 이거 뼈 있어요, 뼈. 진짜 크네, 언니. 옆에서 먹어, 냠냠. 아, 저 우주젤리 먹방 옛날에 찍었는데요. 그거 한번 봐주시면 엄마 됩니다. 물 주세요, 물. 네. 여기도 물이라요? 네. 아, 아니요. 저는 뭔가 시원한 거요. 콜라? 나도 우유 먹을까? 우유? 응. 우유 있어요. 코코넛 먹을까? 코코넛? 네. 엄마 그러면 여원이도 코코넛 주세요. 아, 치킨 좀 먹어달라고. 아, 근데 아, 얘가 너무 맛있어서 손이 안 가요. 지금 생각이 안 나. 아, 근데 와, 어른이라 그런가? 나이 먹어서. 아니, 뭔가 밥 먹는 느낌. 밥 먹는 느낌 제대로 나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네. 아빠 근데 아빠 근데 아빠. 네. 컵 한번 보여줄까? 아, 컵 한번 보여줄까요? 여운이 컵이에요. 여기 김여운 엄청 스티커 많이 붙여 있는 거 보여? 됐어요? 아, 코코넛. 코코. 일단 이거 한 입 먹고. 아빠. 코코넛 빨리 따서 마셔. 마셔. 아빠 나 많이 줘. 많이 먹을 거예요? 많이 주세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뜨겁지? 신기하네. 마. 너무 많이. 아,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이 따는 게 여운이 차가워. 아, 그래요. 조심해요. 이만큼 많이 먹는 거 좋거든? 좋아요. 저도. 짠. 엄마 지금 하나 더 먹을 거야? 엄마도 먹을 거야? 네. 엄마 엄청 가득이네. 아, 제가 먹은 게 지구 젤리구나. 참 우주 젤리가 아니라. 아, 오케이. 인지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요, 이거 백로식당 율량점에서 샀어요. 배달시켰어요, 배달. 와,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진짜. 이거 고기랑 같이 비벼도 맛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죠? 나는
남은 양념에 볶음김치를 넣어서 끓이세요. 아니면은 고기를 조금 덜자 여기. 파절이 있는 데다. 숟가락 먹자. 아 자기야? 근데 여기서 어? 바로 숟가락으로 먹으니까 너무 뜨겁더라고요. 물어요. 괜찮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건져 먹고. 너무 뜨거운 거 플라스틱에 다 대고. 어, 얘 내열 용기. 일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닐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응. 보통 이렇게 생긴 거 내열 용기 아니에요? 파절이 들어있는 내열 용기일까요? 아 그런가? 플라스틱 전문가님. 아 작은 백로는 백로식당 짭이에요? 진짜 백로가 아니라? 같은 저기 아니에요? 체인점? 본점에서 한 체인점 아닌가? 군대 갔다 왔죠. 국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어 그럼 좀 더 날릴까? 근데 제가 밥을 많이 비빌 거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않을까요? 국물이 많다고요? 그럼 국물도 좀 덜을까요? 막상 뜨면 별로 없어요. 그냥 바닥에 거의 얕게 깔려 있는 거라서 여기 보시면 아 수심이 어 수심이 얕아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cm도 안 되네.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국물을 뺍시다. 엄마 왜? 됐죠 이 정도면? 오케이 그죠 이 정도 좋아. 여기다 김치를 넣으라고 했죠? 네. 다진 김치를 넣고 다 넣어야 되나? 끓이다가 밥을 딱 넣어서 볶아주면 되는 몇 분 끓이라고 했죠? 3분? 2, 3분간 끓인 후 아빠 근데 아 고3이에요? 수능 화이팅! 근데, 아빠 근데 네. 어, 아래 빨간색 쭉 지구 젤리 있잖아. 맞아 지구 젤리는 여운이 녹기 젤리 아니고 지구 젤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운이 지구 젤리는 알고 있지. 어. 근데 우주 젤리라는 게 또 있대. 우주 젤리? 아 전역해요 축하합니다. 여운이는 지구 젤리 알고 있었는데. 지구 젤리 알고 있었지 여운이. 맞아요. 알고 있어. 아 근데 이게 김치니까 또 김치의 국물이 좀 이렇게 나오나? 여운이 컵 어디서 샀나요? 어디서 샀지? 쿠팡에서 사지 않았을까요?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했을 거예요 아마. 파절이 넣어야 된다고요? 엄마가 택배로 줬잖아. 응, 택배로 샀지요. 응. 어, 어디 갔지? 어, 여기 있구나. 어디? 이렇게? 아, 뜨거. 여기 있어요? 네. 어, 진짜. 진짜 많이 갖고 왔는데? 이거 거의 한 4인분? 밥 4공기 이거 봐요. 우와 엄청 맛있어 보인다.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이거 봐. 장난 아니죠? 와. 그럼 이제 밥을 넣고 비벼보겠습니다. 밥 넣고 뭐라고 했죠? 뜸을 들인다고 했나요? 잠깐 눌러서 자작하게. 다 넣을까요? 먹을 수 있는 만큼. 어차피 자기도 먹을 거잖아요.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운동 선수예요? 힘내 혜령아. 교촌은 교촌 치킨에서 팝니다. 근처에 교촌 치킨집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참기름도 넣으면 맛있어요.
참기름? 참기름 넣어서 먹나? 일단 한번 그냥 먹어보고 참기름이 필요한 맛이면 참기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참기름이 넣으면 맛있는데 뭐랄까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약간 좀 이렇게 가리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양념 본연의 맛을 그래서 간이 맞나 이거? 와 김가루요? 오케이 일단 한번 그냥 먹어보고 뿌려볼게요 오리지널리티를 한번 먹어보고 장난 아니죠? 평탄화 작업을 잘 해야 돼 뭔가 잘된 평평한 이 밥알을 보고 있으면 심신 안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가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오케이 가서도 먹어봐야 되겠다 본점 가서 먹어볼까? 근데 본점에 그 시내에 있던 거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와 근데 이거 한 입 크게 먹으면 어 혀 되겠는데 어디 갔지? 선풍기 아 그냥 먹어도 엄청 맛있는데 와 이거는 참기름 안 뿌려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너 우와 우와 이 김치를 넣는 게 또 신의 한 수네 또 완전 다른 음식이 돼버렸어요 와 와 저는 이 오리지널을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치즈나 다른 거는 다음 먹을 때 한번 먹어보고 와. 이제 먹으면 되나? 먹으면 되나요? 아 본점은 신봉동에 있어요? 아 기대된다 요거 약간 이렇게 누르는 동안 치킨 하나 먹어볼까요? 아 치킨? 짠 잡아라 맞습니다. 교촌치킨이 사실 눈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맛있지만 빨리 얘를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뒤집어 볼까요 이제? 어, 보여줄까요 한번? 짠. 와 완성 일단 얘 오리지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요거 손잡이요 얘랑 얘랑 원래 이렇게 세트로 같이 팔아요
아, 김치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김치가 살짝 새콤하면서 살짝 달달하면서 약간 시원한 맛의 김치거든요. 맛있다. 김가루도 한번 뿌려볼게요. 잠깐만요. 제 친구가 홍님 얼굴을 배경화면으로 했어요. 대박 날 겁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김가루 가볍다. 아, 아파. 아, 뜨거워. 와, 이게 엄청 맛있네. 어떻게 저런 맛이. 저걸 왜 이제 먹었지? 난 30년 동안 뭐 한 거겠지. 아, 이거 바지입니다, 바지. 바지. 팬츠 아니고 바지입니다, 바지. 운동할 때 입는 바지예요. 짠, 김. 이 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짠, 박향이 김입니다. 이마트 같은 데 가면 팔거든요. 저는 택배로 시켜 먹는데, 박향이 김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그 약간 숯불 맛이 김에서 막 나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다는 말밖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응, 영원히 잘 자요. 응. 요거랑 같이 한번 싸서 먹. 일단 밥을 한번 시키고. 응. 아, 좀 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식혀야 될 것 같아. 야, 역시. 이게 바로 문명인의 힘 아닙니까? 이렇게. 와,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상상이 돼요. 원래 볶음밥에는 김 싸면 무조건 맛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다음에 가보시면 그냥 드세요, 그냥.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 아, 상추 남았나요? 아, 맞네. 상추 두 장 남았는데 먹어버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와, 이 보이세요? 위에를 막 엄청 식혔다고 안심했지만 바로 뜨거운 김이 이렇게 한번 보이나? 김 나는 거 보이시죠? 김. 와, 아니 요긴 말고 그 밥에서 나는 김이요. 얘도 식혀야 되겠다. 이거 입안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이렇게 식혀야 되겠다. 좋았어. 어디서 먹어? 고통스러운 맛입니다. 아, 봉영불고기가 더 맛있다고요? 와, 그것도 먹어봐야겠다. 근데 둘 다 맛있으니까 유명하겠죠? 청주에서 그 두 집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입에 선풍기 효과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입에 넣고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선풍기가 효과가 없나? 얘 왜 이렇게
성능이 약한가? 센데 나름 센으로 산 건데. 그래 얘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시킵시다. 와 이 김 나는 거 보여? 그래 이 바닥에 있는 애들이 엄청 뜨겁네. 한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약간 따뜻한 정도로 한번 식힙시다. 천천히 먹으라고요? 아 좋은 역시 관리자님. 근데 지금은 천천히 먹는 걸 떠나서 한 입을 못 먹고 있어요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금방 식겠지. 좋았어. 요 정도면 이제 된 것 같아. 한 번씩 싹 돌면서 다방면으로 식혀줬으니까. 어 뭐야 김. 이거 다 못 먹지 않을까요? 아까 안에 먹는다고 해서 안에 것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입 드릴까요? 좀 맛있게 여러분들 드릴 거니까 고기도 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짠. 파가 좀 그런가? 이렇게.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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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드시네. 맛있죠? 진짜 추천. 진짜 고기 덜어내고 이렇게 같이 얹어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치킨이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은이 인사하고 네. 싶대요. 아 그래요? 여은이 와서 인사해요 그러면. 나 친구들한테 안녕히 주면서. 어 너무 많은가? 많이 먹어요. 어때요? 엄청 맛있지? 김치랑 되게 맛있다. 그치? 김치 넣으니까 완전 다른 요리가 됐어. 엎드려서 막 김은 연습하고 있어. 맛있지? 근데 난 김보다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 뭔가 김을 넣으면 김 맛이 좀 가려지는 것 같아서 아쉬워. 아니 둘 다 맛있대. 둘 다 맛있지. 남은 고기를 좀 올려서. 아 그럼 진짜 맛있어. 누나야 엄마 갈게. 우는 건 아니고 약간 의사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 아 맞다. 어? 어 일로 와서 인사해요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와요. 이쪽에. 거기서? 거기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이쪽에. 그래 그럼 거기서 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알았어요 잘 자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여은이 보여주려고 모자 쓴 거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알았어. 여은이 잘 자요. 네. 친구들한테 보여줄 게 있대요. 뭐? 아빠 친구들한테 보여줄 게 있대요. 뭘까요? 야. 아. 아,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어요? 감사합니다. 여운이, 네, 이제 10시 전에는 꼭 재우려고. 그게 뭐야? 10시 빛을
앞에 다른 거. 아 그래? 요거만 아빠가 보여줘? 영원이가 안 보여주고? 그리고 뒤에도 보여줘. 뒤에? 아 이렇게? 이렇게? 앞에는 살짝 이렇게. 앞에는 살짝 이렇게 보여줄까? 이거 여운이 시크릿 주주 마이크에 있는 건데. 아 여운이 시크릿 주주 마이크에 있는 거야? 어 아빠 친구들이 너무 귀엽고 이쁘대. 뿌듯. 다 먹었어요? 아니 다 먹었대. 다 보여줬어요? 아직. 또 있어요? 응. 어 그럼 또 갖고 와요. 하이. 봉영불고기 안 먹어봤어요. 나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하십시오. 명령문이야. 하십시오. Happy birthday to you, 프로프버거. Happy birthday, 프로프버거.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아빠 이거 두 개 다. 응? 이것도 보여줘?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여기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예요? 아빠 옛날 사줬죠. 응. 나비 반지. 나비 반지? 이거 다 여운이 두 개 다 여운이 물건인데. 하하, 뿌듯.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어. 또 있어요? 네. 뭐예요? 여운이 물건이 엄청 많네. 뿌듯해하는 표정이 너무 귀여운데, 아, 저만 봐서 진짜 너무 아깝네요. 맞아요. 여운이 자랑 시간입니다. 맛있다. 저는 굽네 고추 바사삭이 제일 맛있습니다. 순살. 요즘 저의 최애 치킨이에요. 아이고. 네. 이거. 이거 알았어. 이건 뭐예요? 이거 겨울에 추울 때 신는 구두. 겨울에 신을 때 맞아. 겨울에 추울 때 신는 구두죠. 그건 뭐예요? 공. 무슨 공이에요? 이거 황금공. 황금공? 밤에 화장실 안 저렇게 깜깜한데 이거 비춰요. 여원아 이것도 너무 이쁘대. 이거 한번 비춰볼래요. 응. 아빠랑 같이 한번 비춰볼까? 그래, 그럼 여은이도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아빠 한번 비춰보러 가요. 응. 아, 불빛을? 네. 근데 지금 이거 너무 오래돼서 이제 불빛 안 날걸? 아니에요. 아껴 쓰면 불빛이 나는데. 어, 근데 이거는 아껴 쓰는 거랑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얘가 빛을 막 내다가 힘이 없어지면서 못 낸대. 지금 한번 어두운 데 갖고 와봐. 갔다 와봐 여운이가. 무서워? 어두운 데 무서워? 알았어 그럼 같이 갔다 와. 갔다 올게요. 응. 안 나는데 여운아. 어떡해. 그치 안 나지. 어떡하냐. 아쉽다. 어떡하냐 진짜. 아빠 보여주게 또 있어요.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요? 와! 진짜
드레스라고요. 시크릿 쭈쭈 드레스예요. 리본, 아, 이렇게 앞에 리본 있는데. 아, 여기가 앞이구나. 네. 여기가 앞이에요. 여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드레스. 여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드레스예요. 아이고, 괜찮아? 네. 깜짝이야. 됐어요? 아직 더 보여줘요. 더 보여줘요? 너무 너무 이쁘대요. 여은아, 아빠 잠깐만. 이제 여기서 아빠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서 그거 이야기하고 우리 좀 준비하고 있자, 알았지? 자, 이제 밥을 다 먹었는데요. 백로 식당, 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서 앞으로는 좀 자주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집에서 해먹는 것도 너무 맛있었고 가서 먹으면 또 더 맛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드셔보신 분 계시면 드셔보세요. 진짜 집밥 제대로 먹는 느낌 너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일단 1부는 여기서 끝이고 2부는 맞아요. 2부는 디저트를 먹으면서 약간 그냥 수다를 떠는 타임을 가질 거예요. 싹 치우고 네, 짠 디저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허니콤보 한번 먹어달라고요? 마지막 한 입. 아빠, 근데 아빠 친구들한테 또 보여줄 게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보여주세요. 아빠 요거 먹고 요거 치우고 난 다음에, 알았지? 네. 응. 여은이 그 입술 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잖아. 아빠 이제 입술 케이크 먹을 거거든. 입술 케이크는 같이 먹어. 그래, 그럼 여은이도 같이 먹자. 치카치카. 치카했어 벌써? 네. 먹고 또 해 그러면, 알았지? 네. 아빠가 시켜줄게. 네. 마지막 다리. 아빠, 근데 곰 케이크도 샀어? 곰 케이크. 아니, 곰은 안 샀어. 아~ 그러면은 준비를 할게요. 그럼 디저트 짠. 여은이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네, 여은이는 같이 못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입술 모양 케이크 엄청 이쁘죠? 아이고. 그리고 여기는 다쿠아즈입니다. 짠. 아, 디저트는 쉐아라라는 곳이고요. 그 청주 수암골 있는 곳에 있어요. 먹어볼까요? 아, 이 차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내릴까요, 지금? 이 시간에 커피는 좀 그런가? 아빠, 근데 입술 모양 케이크 네. 그거 조금 남겨줘. 아, 그럼 남겨줄게. 아빠가 딱 반만 먹을게요. 짠, 이렇게 다시 데코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해주니까 훨씬 낫군요. 정말 보고 있는데 너무 별로였어요? 보다 못한 아내가 뛰쳐나와서 다시 데코를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술 모양 케이크 먼저 먹을까요, 그러면? 입술 모양 남겨. 아빠 요만큼만 먹으려고. 괜찮아요? 잠깐만. 아빠. 네? 얼만큼 먹는다고? 요만큼. 요만큼? 응. 요만큼 말고 한 요 정도. 뭐 무슨 차이지? 요만큼? 아니? 그만큼. 요만큼만 먹어. 이렇게 반 딱 먹으면 돼, 아빠가? 네. 알았어. 아빠가 먹을게. 네. 잘 먹을게. 네. 응. 먹다가 만약에 아빠가 너무 맛있어서 이만큼 먹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네. 요만큼 먹으면? 왜요? 여은이 먹고 아빠랑 치카치카 잘할 거예요? 네. 약속. 여은이 10시 전엔 자야 되는데. 그러게, 이제 30분 남았네. 별의 여신이래, 여은이 보고.
아빠 그냥 안 남겨도 되겠다. 아, 지금 다 같이 먹으니까? 응. 그래, 알았어. 영원히 먹어. 요거는 초콜릿 아니야. 그냥 종이야, 종이. 그래요? 응. 자, 먹어보자. 먹어봐요. 아빠 먼저. 아빠 먼저 먹어요? 아빠 요걸로 먹어야 되겠다. 아빠, 아빠 무릎에 앉아서 먹어. 아, 그래, 무릎에 앉아요. 딱 붙어야지. 아, 여은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네. 여은이가 여은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아빠가 이렇게 의자를 여기다 주고 여기 앉는 거 어때요? 좋아요. 좋죠. 아, 앉으세요. 자. 사실은 제가 나오고 싶어서. 자, 먹어봅시다. 아빠는 여기 먹어볼게요. 아, 아빠가 친구들한테 자세히 하는 거 한 번만 보여주면 어때? 이렇게 해서 잘... 아빠 잠깐만 이렇게 해봐. 이거 여우니까. 아, 그래? 알았어.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밑에 초코가 진짜 진해요. 근데 별로 안 달아요. 그러니까 단데 별로 안 달아요. 아, 진짜 아메리카노가 땡기는. 아, 이거요. 약간 초콜릿 무스 이런 느낌이에요. 위에는 뭐지? 위에는 약간 화이트 초코 같은 느낌이고 밑에는 아주 진한 블랙 초코인데 여기 갈색 같은 것도 좀 있네요, 여기. 그죠? 여원이 이거 무슨 맛이에요? 딸기 맛. 딸기 맛. 딸기. 아니, 복숭아 맛. 복숭아 맛 안 나는데. 근데 여원이 조금 나. 여원이는 조금 나? 색깔이 빨개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아, 커피 한번 먹어볼까요? 녹차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빠 커피 먹어도 돼요? 네. 응. 여은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네. 요거 먹고 싶어요? 짠. 탐스러운. 탐스럽다고요? 응. 여은이 먹어봐요. 아, 요거 저기였다. 자몽. 맞아요. 자몽 맛이었어. 근데 여기 다쿠아즈가 진짜 괜찮은 게 여기 겉에는 되게 막 엄청 바삭, 약간 은은하게 되게 바삭한 맛이거든요. 근데 여기 빵이 진짜 폭신폭신해요. 너무 부드럽고 여기도 되게 아빠 조금 딸기 맛있어. 맛이다. 딸기 맛이 나요? 네. 그게 자몽 맛이래, 자몽 맛. 얼른 먹자. 많이 먹으면 잠 못 자니까 조금만 먹자. 맛있어요? 그치. 아, 이게 제가 내린 더치커피입니다. 자, 그래서 물을 적당히 넣고 여기다가 커피를 더치원액을 살짝 섞어주면 맛있는 커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아, 내일 등교해요? 그 숙모 임신해서 산부인과 갔을 때 자몽 있길래 뭔 맛인지 모르고 모든 분께서 맛있다고 해서 큰 걸 먹었는데 써가지고 씹지도 못하고 옹알이를 했어요. 나 자몽 먹어봐야지. 이거 아빠 다 먹어도 돼요? 네. 조금 남겨놓던가. 그래. 이거 봐. 폭신폭신. 띠용. 근데 사실 저는 카페인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서 잘 잡니다. 다쿠아즈예요, 다쿠아즈.
아빠, 나 이거 초콜릿 먹어. 초콜릿 먹을 건데, 아, 근데 이거 먹으려면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 이것도 잘라줄까, 한번? 네! 응. 자몽 상큼하네. 짠. 아니, 여기. 여기를 잘라달라고? 네. 여기 여기 초코 있어서 그렇지. 근데 똑같이 초코랑 초록색이랑 같이 있어서 먹어야 돼. 이쪽을 원하는데. 왜 하필 이렇게? 아니요. 아, 이렇게? 아까처럼. 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 꼬다리 예원이 먹어라. 됐지? 아빠는 이렇게 먹을게요. 네. 아, 요거 한 개에 3,500원입니다. 네. 비싸죠? 근데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다쿠아즈인 것 같아요. 자, 다쿠아즈를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많지 않은데 여기는 돈 주고 사 먹어요. 맞아요. 초록색은 녹차예요. 이건 녹차 초코, 말차. 아, 저 이거 아빠, 지금 이제 토크 타임입니다. 네? 아빠, 나 여기 목말, 아빠, 나도 아빠 목말, 아니, 코가 말고 물 따야죠. 물 줘요? 얘기를 못하네, 지금. 오늘 이제 자러 갈래요? 보내버리기. No. 기다려봐. 물 갖다 줄게요. 여기다 물 따라줄게, 바로. 됐어요? 다음에 이쪽 공간을 좀 넓게 해야 돼. 다음에? 네. 다음에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질문 답변의 시간과 우리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알았죠? 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럼 뭐 해요? 영영 놀아. 놀아주세요. 맛있다. 나 그냥 먹을까? 요거 다쿠아즈랑 입술 케이크입니다. 아빠 조금 꺼졌는데? 주짓수는 요즘 못 나가고 있어요. 못 나간 지 한 두 달 정도 못 나가도. 왜냐면은 주짓수는 딱 그 주짓수 수업이 있는 딱 그 시간대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둘째 태어나고 나서는 그 시간을 딱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찾아보고 아빠가 놀아. 아빠가 찾아달라고요? 아빠가 놀아줘. 아빠가 놀아달라고요? 아, 우마님 맞습니다. 그 유튜버 우마님 맞습니다. 제 생일날, 그러니까 7월 달에 선물해 주셨는데 아까 마침 여은이가 그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기프티콘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한테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쿠폰으로 겸사겸사 시켜봤습니다. 앞머리 왜 이래? 아, 녹차 맛 초코 물에 타봐요. 에이, 맛 없죠. 그 얘는 저긴데 기름인데. 맞아, 기름. 기름. 주짓수는 제가 하던 운동 이름인데요. 자세한 건 어디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아, 여기. 아, 저 녹차 좋아하죠. 글씨 다 보이죠. 전방.
이따야 먹는 우유. 아, 녹차 맛이 어떤 맛이냐고요? 이거? 청방 우유. 되게 진한 녹차 맛이야. 우유. 여은아, 근데 아빠 이제 얘기할 시간이라서 지금 이제 여은이 우유 주러 못 갈 것 같아. 여은이 양치할까 지금? 자러 갈래? 나. 싫어요? 그럼 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봐요. 찌찌뽕. 뭔 찌찌뽕이. 아, 머리 왜 안 자르냐고요? 이거 이제 자를 때가 됐는데, 어, 뭐야? 찾았다. 자를 때가 됐는데, 아, 이게 계속 그래서, 아, 잘라줘야지. 머리 감기는 거 제 담당이라서. 제가 맨날 머리 감기고 말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머리가 너무 기니까, 감는데도 오래 걸리고, 와, 말리는데도 뭐 거의 한 20분, 30분 이렇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빨리 좀 잘라야지 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머리 푸르고, 막 이렇게 부시시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걸 막 좀 자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약간, 원시인 같은 느낌인데 되게 귀여워요. 붙여봐야지. 지금 거의 일어나면은 엉덩이 넘었어요, 머리카락. 아, 아까 어떤 분이 우주 캔디 계속 먹어달라고 하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월 말에 부모님과 아빠 생신 기념 제주여행을 가는데, 가족 첫 제주여행이라 좋은 장소와 좋은 음식을 못 고르겠어요. 혹시 고등어회 안 드셔보셨으면 고등어회 한번 드셔보세요. 저번에 그 소프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갔었는데, 진짜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고등어 하면 막 되게 막 비린 생각하는데, 아주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침 있어. 침. 여은이가 침 묻혔어요? 아빠 빨리 따. 아빠 잠깐만 친구한테 요거 하나만 알려줄게. 알았지? 우유 먹고. 아빠. 어? 어디 갔지? 일단 이거 좀 보세요. 잠깐만요. 아빠 이거 봐. 어떤 거야? 블라그. 아, 거의 묻혔어요? 어디지? 어디 있어요? 어딘가 있고요.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아, 원담. 원담이라는 고등어회 전문 식당이 있거든요. 네, 원담이라는 고등어회 집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번에 부모님이랑 같이 갔을 때 부모님 모시고 갔었거든요.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벌꿀집 또 올려달라고요? 요즘 우주젤리가 엄청 핫한가 보네? 아까부터 엄청 많은 분들이 우주젤리 먹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우주젤리 찾아보겠습니다. 배스킨라빈스 무슨 맛 좋아하세요? 저 그거. 엄마는 여기. 우주젤리 먹고 싶어. 여은이도 먹고 싶어? 아빠가 사면 여은이도 좀 나눠줄게. 알았지? 킹크랩 리얼 사운드 준비 중인가요? 아, 네. 항상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벌꿀집 먹기 힘든데 다른 거예요. 아, 맞아. 근데 그거, 아, 우주젤리 맛 없어요? 아, 그럼 안 되는데. 맛있어야 되는데. 티코 아이스크림은 또 뭐예요? 옛날에는 맛있었잖아요. 그치, 옛날에는, 와, 우주, 지구젤리 맛있었지, 여은이는. 지구젤리는 먹을만 했거든요. 한두 개 정도는. 하연이 언니가 여은이 왜 안 자니? 어, 그럼 하연이 언니도 안 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먹고 싶다고. 다음에 같이 먹으러 가자. 우주젤리가 지구랑 식감이 아빠, 똑같대요. 누가 아. 이거 먹고 싶다고? 하연이 언니가. 그래? 아니, 이거 맛있는데. 그럼 하연이 언니도 다음에 데려가서 같이 먹을까? 입술 모양 또 있으면. 입술 모양 또 있으면. 그래. 여은이가 여기 길쭉가 막대. 아, 포크 위험하다고. 자, 잘 이렇게. 알겠습니다. 스티커. 시강이네. 엄청 막 빛이 반짝반짝 하네. 홍사운드 노래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 좀 전에 기수형님이 왔었어요. 근데 저한테 카톡이 온 거 보니까 방송을 보고 계셨나봐요. 사랑합니다.
아, 축구공 젤리는 맛이 없어요. 프라님도 포기하셨다고요? 엄마, 와. 아빠, 축구공? 응, 응 축구공 젤리도 있대. 프라님이 포기하실 정도면 얼마나 어떤 맛인겨? 류나 자요? 아, 다행이다. 여보, 얼른 밥 먹어요. 하얗게 불태웠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진짜, 이, 아가씨 언제 주무실 거예요? 입술. 아, 홍. 홍! 이거 진짜 찰지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찰진 것 같아요. 요거는 언제 누가 어떻게 시켜도 항상 일정한 퀄리티로 나올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TMI. 이것도 하나 먹어봐야지. 얘가 맞아. 처음 먹어보는 피스타치오였나요, 이거? 피스타치오. 그죠? 피스타치오 안 먹어봤어요, 이거? 아마 먹어봤을 건데 기억이 안 나요. 어, 뭐야, 안에 잼이 들었잖아. 깜짝이야. 피스타치오 베리였나 그랬어, 이름. 쭝? 시강이지. 아내는 지금 이제 그 아까 비빔밥을 먹고 있어. 여기가 아파서 문지문지하는 문지문지하는 거. 여운이 잘 씻어. 14시간 조금 남았네. 아, 맛있다. 엄청 고소하네. 견과류니까요. 우와. 느끼할 줄 알았는데 엄청 그냥 고소하고 맛있네요. 골드 버튼 보여줄까요? 또 이렇게 자랑할 때 있으면 또 이렇게 짬짬이. 확실히 이 배경으로 쓰이니까 자랑할 일이 많군요. 홍 사운드. 엄마 근데 여은이는 핑크색 자전거 있으면 좋겠어. 자전거? 응. 옛날 아이니 언니가 한번 알려줘서 이제 자야겠다. 그치? 짠. 여러분들의 모습이 같이 보이네요. 골드 버튼. 이렇게. 네. 짠. 아, 원래 실시간 안 보는데 저는 계속 보나요? 역시. 제가 매력이 있군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다크 아주 뻑뻑하다고요? 엄청 부드러워요. 여기 거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가 빵이 진짜. 이 빵이 진짜 예술이에요. 빵이 진짜. TMI, TMI. 언니 저기 비행기 여기 이거 만드시는 그 파티셰님이 원래 그 두바이랑 사우디에서 이제 호텔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청주에 와서 이걸 차리신 거예요, 카페를.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아, 진짜요? 어, 근데 왜 그런 거 하나도 안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호텔에서 일하던 사진이라도 좀 카페 어딘가에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그때 알았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붙여놨어. 벌써 한 세 달 지났는데. 누가? 어, 어제 그 요거 만들어주신 언니가. 그래서 어제도 또 얘기하니까 또 부끄럽다고. 이런 건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는데, 그치? 왜냐면 이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레시피 보고 뭐 똑같이 만들어서 파는 거랑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랑 맛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도 이 가격을 딱 봤을 때 그런 사람이 만든 거랑 아닌 거랑 했을 때 좀 느끼는 가치도 좀 다르고.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근데 뭐 알아서 하시겠죠. 2019년 2월 23일 간장게장 오프닝으로 킹크랩 오프닝 부탁해요. 엄청 구체적이시다, 그치? 먹방 하면서 먹어본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맛있는 게 되게 좀 어려운데 그냥 제가 딱 느꼈을 때 아, 그거 진짜 맛있었다라고 떠오르는 것들 보면 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그거 삼겹살 쌈장볶음밥. 저 진짜 완전 제 취향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었고 얼마 전에 그 곱창 까르보나라 청양고추 축축 넣어서 만든 것도 진짜 맛있었어. 그리고 고추 바사삭. 엄마 나 저 사진 보고 싶어. 아 진짜요? 백로는 율량점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제대로 된 데서 잘 시켜 먹었네. 저 율량점에서 오늘 먹었거든요. 상큼하네요. 아 네. 나 이거 먹고 디저트로 먹. 누나도 잠을 안 자요, 여보. 아 지금? 계속 이제 길려고 기는 연습 계속. 아
그러면서 좀 낮에 많이 길게 해야 되겠다. 여은이 목소리 참 예뻐요. 맞아요. 제 딸이지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여은, 아빠랑 그 노래 한번 같이 부를까? 그거 있잖아. 아빠가 듣고 싶어 하는 노래. 다음에 부르자. 졸려. 졸려요? 그래, 얼른 그럼 자러 가. 자러 가자. 그, 제가 요즘 그 뭐지?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요 노래를 틀어주니까 여은이가 진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같이 약간 좀 부른 거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왜 작은 소리로 말해? 아, 큰 소리로 얘기할까? 아빠 왜 작은 소리로 말해? 아, 친구들한테 여은이 몰래 이야기하느라고 작은 소리로 얘기했어. 다 들었어? 응. 뭐라고 했는데 아빠가? 엄마 있다. 엄마 있다고? 개방산이 어디죠? 잠깐. 또 잠깐이야. 졸린데. 너무 졸린데. 아, 닭발 맛있겠다. 원래 오늘 닭발에 떡볶이에 허니콤보 먹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딴 거 먹으라고 해서 백로스틱 먹었거든요. 떡볶이 그만. 진짜. 떡볶이 그만 먹으라고. 와. 3. 장난 아니다. 3. 저의 애창곡은 옛날에는 사랑한다는 흔한 말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김현우 씨의. 그 노래 진짜 잘, 열심히 불렀었고 최근에는 그거 장범준 씨 노래 노래방에서랑 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인가? 그게 제목이었나? 아니 제목이 아니고 첫 소절인 거. 첫 소절인데 제목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래요? 어,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 제목 뭐죠? 하여튼 그거 요즘 되게 자주 부르고 있어요. 그거랑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그거랑 이렇게 두 개가 요즘 애창곡입니다. 아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그 노래 부르면. 아 그래. 그럼 여기다 같이 부르자. 틀어줘. 아빠가 조금 틀어줄게. 틀어주세요. 여운이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아빠랑 같이. 여자분. 너 바라본다. 옆자리 허전하. 이거 남자 아니잖아요. 그럼 여은이 먼저 불러요. 우리 사이에 그 없어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두두둥 둥둥둥둥. 어떻게 이별까지 같이 사랑하겠어. 널 사랑 남장 여장 같이 나오는 노래는 같이 부르지. 아빠 지금 부르고 있어. 또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파할 수 없어 난. 다 불렀어요? 네, 그만 부를까요? 또 부를 거예요? 찌찌뽕. 어디서 배운 게 찌찌뽕? 내 길을 돌아갈까? 찌찌뽕. 그만 부를 거예요? 아빠 끌게요 그러면. 네. 또 부를 거예요? 나 노래 부르면 진지하게. 진지하게 딱 감정 딱 잡고 불러야지. 근데.
5살짜리 애한테 이 노래 감정 무잡으라고 하니까 좀 이만. 아직 이별은 모르는 여인. 까워질수록 손을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이거 여자잖아요. 지워질 것 같이 아파할 수 없어 나. 이거 여자잖아. 아 그래. 내가 어떻게 너의 여자 예쁜 사람이 그때까지 나이는 어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 옛날까지 이거 엄청 잘 불렀잖아. 어 맞아. 진짜. 끝났다. 이제 내 음부 향이 느껴질 거야. 아 그 노래도 부를 거야? 네. 여운아 이제 자야 돼. 여운이 10시 넘었어. 10시가 넘었대 여운아. 이제 그만 변명은 필요 없어. 엄마를 여운이 이제 강제 연행입니다. 엄마를 따라와. 언젠가 열심히 연습을 시켜서 같이 듀엣으로 제대로 좀 불. 네, 한 내년쯤만 돼도 왠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날을 손꼽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잘 자요. 아빠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아빠 거예요. 저 하면 어, 지금은 안 돼요. 안녕하세요.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구나. 어. 여러분들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벤져스 좋아하죠. 이번에 그 엔드게임 블루레이도 샀어요. 그 DVD 같은 거.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요. 밑에 아마 있을 거예요. 혹시 하남에 사시나요? 아니요.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6살만 돼도 1옥타브 도까지는 간당해요. 1옥타브 도요? 어, 엄청 낮은 거 아니요? 아닌가? 오늘은 아까 백로식당이라는 데서 양념불고기를 먹고 지금은 쉐아라에서 사온 다쿠아즈와 입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다 먹었네 이것도. 아 놀이기구 저 웬만한 거 다 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못 탔는데 이게 용기를 내서 한번 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티익스프레스 이런 거는 진짜 그냥 계속 사람 별로 없었을 때는 뭐 연속으로 막 세네 번씩 타고 막 그랬어요. 애기 지금 5살이에요. 아 백로식당 맛있는 거 아시는구나.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시면은 자 이건 질문 답변 시간 갖고 이제 아빠 안녕히 있지. 엄마가 조금 재워주다가 가. 들어가. 엄마 들어가요. 그리고 저도 이제 10시 10분에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은 저는 한 반마리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한 마리 먹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약간 좀 이제 물리는 것도 있고 배부른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 반마리 정도 먹었을 때 딱 배부르면서 맛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수험생분들이 들어오셨구나. 지금 수능 공부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이제 여은이가 자러 갔기 때문에 약간 좀 톤을 다운시켜가지고 그냥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아 제가 이상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지? 위염이에요. 아이고 포카리 같은 거 많이 드시면서 미지근하게 드시면서 얼른 나으시기 바랍니다. 아 파마 너무 잘 어울려요. 사실 이거 저는 자연 곱슬입니다. 근데 이거는 파마를 한 게 맞는데 원래 자연 곱슬입니다. 1억 명 되면 팬미팅 해달라고요? 그러면 팬미팅에 몇 분이나 오시려나? 1억 명이면 구독자가. 지금 노트북으로 하고 있어요. 주짓수는 요즘 못 다닌 지 한
2달, 3달 정도 됐습니다. 그 시간을 딱딱 맞춰서 가는 게 요즘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수잔나님, 임용고시 준비하신다고 하셨나? 참, 그때. 화이팅. 용자의 희면소요? 일단 기억. 여운이 5살입니다. 학교 다닐 때좀잘 나갔어요. 저 그냥 평범 학생 1. 진짜 그냥 극평범 1. 케이크 먹어볼까? 너무 달아서 남겼지. 떠들고 수다 떨고 썰 풀고 별걸 다 했지. 병원에서 실시간이에요? 아니, 아프신 거 아니죠? 환자분들을 치료하시거나 뭐 그런 분이신 거죠? 아닌가? 근무 중에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운이나 한자입니다. 순우리말은 아니에요. 아, 가용용님도 율량동 사시는 거 언젠가 지나가다가 만나면은 인사하세요. 수능 몇 점이었지? 막 그렇게 안 높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수능? 거의 평균 한 2점 몇 등급인가? 3등급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전체 평균 등급. 네, 맞아요. 그 정도. 우리 때는 점수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막 그걸로 했던 것 같은데. 등급. 지나가다 인사하면 노래 불러주시네요. 노래는 좀 힘들고. 같이 사진 찍어요, 우리. 주짓수랑 유도랑 다른 점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저보다 더잘 설명해 줄 거예요. 저도 사실 잘 몰라가지고. 홍사운드님 목소리 너무 감미로운 것. 라이브 저 처음 봐요. 아, 반갑습니다. 평타인가요? 아, 연희. 아이고. 그럼요. 저 지나가다가 만나면 정말 잘 해드립니다. 어제 그 요거 쉐아라 가서 다쿠아즈 사러 갔을 때도 지나가시던 구독자분이 또 창문으로 딱 제가 있는 걸 보고 딱 들어오셔가지고 홍사운드님 아니세요? 이러면서 사인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인은 없어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요 이러고 사진 찍은 다음에 다쿠아즈랑 다쿠아즈를 사드렸어요. 다쿠아즈 2개. 뱀파이어 치킨 안 먹어봤어요. 아, 코코넛 워터 좋습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 예, 코코넛 워터에는 칼륨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염분 배출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밤에 라면 끓여 먹거나 막 아까 같이 약간 좀 짭짤한 음식들 먹고 코코넛 워터 한두잔 정도 이렇게 딱 마셔주고 자면은 얼굴 하나도 안 보여요. 아, 병원에서 팔아요? 코코넛 워터? 아, 그러네. 이제 1분 남았네. 저희 애들은 다 커서 각자 바쁘니까 혼자 집에 있으면 서글퍼요. 아, 또 그런 날이 오는군요. 저희는 빨리 키워가지고 우리끼리 놀러 다니자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 맞다. 이거 여은이 겁니다. 아,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Hello, my name is Julian. 천안 오시면 뚜주르 빵 돌가마점 뒤에 배경 같은 거 잘해놨더라고요. 아, 진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보고 가보라고요?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사람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11시까지 찍어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제가 계속 방송을 하면은 여운이의 약간 취침에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은 어쩔 수 방송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어요. 근데 이 코코넛 워터가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맛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비싸긴 한데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 팁코라고 있거든요. 걔도 맛있어요. 근데 걔는 비싸요. 얘는 싼 거. 근데 맛있습니다. 지코는 좀 저는 별로더라고요. 강릉 가고 싶습니다. 저희 처가댁이 강릉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르나가 차만 타면은 계속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카시트를 못 태워서
좀더 적응이 되면 그때 가려고요. 아, 10시 11분이 됐네. 여러분, 저는 이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아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면 더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꿈 꾸시고 또 제가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